오빠, 삼촌, 아저씨들의 마음을 모조리 훔친 리듬 체조계의 국민 여동생 손현재 선수가 반가운 외출을 했는데요.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와의 상큼한 만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리듬 체조 경기장이 아닌 스튜디오. 어김없이 리듬 체조를 하고 있는 손현재 선수가 보였는데요. 체조요정이라는 별명답게 아주 우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맞죠? 바쁘고요? 프랑스에서 이제 시합 뛰고 한국은 왔고요. 또 오늘 상훈우유 광고 촬영이 있어요. 이보다 더 귀여울 순 없다. 어쩜 이리 깜찍한지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손현재 선수는 마시고 또 한 입 마시고 또 한 입 또 한 입 마시고 언제까지? 순진한 손현재 선수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는데요. 이런 표정이면 난 날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던 거 매번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거는 잘 하던데? 남성분들이 보는 눈빛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네. 행복한 손현재 선수를 더 행복하게 해줄 한 사람, 리듬 체조계의 이단아, 바로 저 왕배입니다. 굴라프 3단 돌기, 제 연기 어떤가요? 지난주 프랑스에서 있었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당당히 내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손현재 선수.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꿈꿔왔던 런던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또 제가 갈 수 있게 돼서 또 너무 기쁘고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 핵을 딱 거머쥐시고 나서 주위에서 축하라든지 선물 많이 받았죠? 선물은 잘 모르겠고요. 선물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요. 손현재 선수, 겁먹은 건 아니죠? 오빠가 죄송합니다. 리듬 체조 그렇다면 언제부터 꾸우신 거예요? 제가 5살 때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예뻐지라고 발레 비슷한 건 줄 알고 시키셨는데 그게 또 리듬 체조였어요. 엄마가 이제 낚은 거네. 여기 예뻐질 거야, 예뻐질 거야. 근데 리듬 체조 중에서도 뭐 종목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으세요? 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자신 있어 하고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제 별명이 방울 방배동 올라오고 그거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좀 이렇게 돌리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세계 몇 등 정도 하나요? 1등. 저희는 돌리는 것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돌리면서 신체 난도 같은 것도 같이. 신체 난이도? 네. 뭐 돌리면서 일어나요? 돌리면서 일어나요? 보다 못한 손현재 선수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우와. 그리고요 또 조금 더 난이도 있다. 팔을 펴서 이렇게 잡아줘요. 이것도 안 따라해 볼 순 없죠. 이렇게. 따가워. 노약자와 임산부는 함부로 떠나지 마세요.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구 던질 때도 뭐 색다르게 다리를 쭉쭉 뻗고 손도 쭉쭉 뻗듯이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물건 같은 짓을 때 네. 보통 이렇게 구부려주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고 죽죠. 이렇게. 아 그냥 무릎을 피고? 이렇게? 이건 무슨 소리죠? 리듬 체조뿐만 아니라 많은 끼를 가진 손현재 선수. 예능에서도 그 매력을 한껏 발산했는데요. 몇 년생이시죠? 저 94년. 아버님이 저기 조용기 씨 연배시죠? 아니요, 더 젊으신데. 더 젊으신데. 재밌는 친구래. 혹시나 뭐 연예계에 진출할 생각? 저는 항상 리듬 체조할 때 가장 예쁘다라는 말이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손현재 선수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뜬 거 보니까 지옥의 식단, 대회 때 식단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가장 땡기는 음식이 있다? 지금 한국 와서 떡볶이를 아직 못 먹어서. 어머니가 떡볶이 많이 안 해주세요? 네. 저랑 결혼하시면 삼시세끼를 떡볶이로 드립니다. 역시 무리수였나요? 저 왕배의 순환은 언제 끝날까요? 탑10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또 이제는 살짝 욕심을 부려서 메달에까지 도전을 하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현재 선수 계속 응원할게요.